안녕하세요. 무슨 말씀입니다. 자, 트렉사스 T맥스입니다. 트렉사스 T맥스고요. 인상태를 잠깐 보면 차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인상태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고 안에 막 이물질이라든가 이쪽 그 캐브레타 쪽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은 시동이 안 걸리고 시동 자체가 이제 제가 안에를 살짝 봤을 때는 실리버 피스톤하고 코너도 너무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저분께서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. 아, 그리고 필터도 거의 뭐 카스테라 같이 툭툭 떨어지는데요. 일단은 엔진 상태에서 보시면 많이 동영상 많이 찍었을 거예요. 여러분들 아시라 옆에서 콘노드하고 실리버 피스톤 요거를 세팅을 해서 다시 새 엔진을 만들겠습니다. 청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시동까지 걸게끔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투명인데 요거 100기만 깨끗해질 거예요. 이거를 100기만 깨끗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거를 이렇게 100기만 그쵸. 이게 지금 도색이 안 100기는 상태거든요. 100기만 되게 깨끗해요. 이거 보시면은 엄청 깨끗할 건데 지금 회원님께서는 지금 그 상태인지 모르죠. 이 차를 굉장히 저렴하게 샀다고 하는데 중고를 사시고 한 다음에도 새 차를 만들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실제적으로 차를 보시면 차가 이제 이런 상태예요. 제가 너무 시커매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. 너무 이제 맨 마지막에도 너무 멋진 주행을 하셨나봐요. 그 나사가 여기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 정도 하나도 문제됐었고 일단 다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자, 이런 차들 예, 다 RC 옆에 가주시면 다 고쳐드리겠습니다. 이런 차 고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?